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선진화한다는 취지로 실시된 의약분업이 시행 2년이 되어갑니다. 시행 초기부터 의사와 약사들의 파업으로 진통이 잇따랐지만 오늘날 의약분업 2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실망을 넘어 차라리 분노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훨씬 늘어났으나 의보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약속한 혜택은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이냐는 항변의 소리가 높습니다. 말만 의약분업 2년의 실태를 이호환 한학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시발놈아! 나 찾아진 거야, 네가! 의사, 자사 의사가 모자 네가 된 거냐! 약값이 비싸면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최근 한 외국계 제약회사가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한 알에 2만 5천이나 하는 약을 살 수가 없어 환자들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약을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 연말에 대통령 선거 대비 개각이 단행된 7월 11일. 뜻하지 않게 보건복지부 이태복 장관도 경질됐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교체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약속에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매우 거셌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5개월여 만에 경질된 이 장관의 이임사는 전국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실각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나라 이익을 위해서 가격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로비라고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그쪽 편에 편견을 들여가지고 장관을 바꾼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참조가격제 시행은 정도가 이렇게 통상압력이 중요해가지고 미국에서 압력을 가하고 장관까지 경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태복 장관이 임명된 때는 올해 1월 말. 그는 취임 당시 특히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을 포함한 복지제도의 내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보건의료의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가 추진하려 한 약값 인하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미 대사에 이어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도 찾아와 특정 외국계 회사의 약품명까지 언급하면서 약값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자신들도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각국의 대사님들 그리고 통상 조직의 관계자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대국 장관 계셨을 때는 대사님이 두 분 오셨었고 USTR에서 관계자 한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미국은 약가 정책과 관련해서 제도적 요구를 했습니다. 약간은 실무그룹, 워킹그룹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네. 그리고 3월 11일 약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 기준 논의를 위해서 국내의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몇 차례 회의를 한 것이 사실이죠. 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약값 산정 기준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도 이 실무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약값 산정과 우리나라 보험 급여 기준에 대한 회의에 외국계 제약회사도 참여한 것입니다. 약값 산정 기준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한미 대사관 측에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내 제약업계 대표는 없었습니다. 이 실무그룹에 참여했던 한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협회의 기능이 회원사의 그 권익, 회원사의 애로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관계부처에 전달해 주는 것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기회에 관계 부처에다가 의견서를 냅니다. 의견서. 이들 말대로 단순한 의견서라면 왜 전 장관은 퇴임을 하루 앞두고도 이렇게 제약사들의 로비를 강도 높게 비판했을까? 일부의 제약사들이 저희 법원 독집을 호되게 흔들고 또 뒤흔드는 각종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매성 소문을 전달하고 퍼뜨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학 제도를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우리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통상 압력 의혹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상무부 장관이 네. 여기 보면 분명히 김용길 장관한테 보내니까 하고 이게 거품까지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우리 저 담당 실무자 선까지 왔었고 네.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 쪽에 그 와 있고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직접 온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작년 7월 2일에는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당시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은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약가 제도가 자국의 의약품에 불평등한 차별을 가한다며 정부의 계획이 시정되지 않으면 심각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말이죠. 강대국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요. 네. 장관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준비만 되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편지를 받은 지 3개월 후인 작년 10월 복지부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뒤를 이어 취임한 이태복 장관은 다시 약값 인하 정책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관이 추진한 정책의 골자는 약품의 원가를 분석해 약값의 거품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바뀌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래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약값 지출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2년, 4명의 복지부 장관을 거쳤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적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이태복 장관뿐만 아니고 예. 그 처리 장관도 여태 그 처음 다 그랬을 거예요. 다른 장관님한테 다 물어봐도.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말 들어요. 어제?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직전 정부는 약값 제도의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약품의 비중이 그 상당히 좀 높다라는 그런 그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높다라는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도 상당한 좀 마진이 있어서 약가 인하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실시해온 고시가가 실제로 거래한 약값보다 훨씬 높았던 점을 개선해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 맞게 보험 급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항생제 똑같은 함량의 약이 어떤 경우에는 170원대고 똑같은 함량이고 똑같은 회사가 다른다는 이유 때문에 뭐 500원대, 400원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30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저가약을 선호하게 됩니다. 같은 효능을 보는데 왜 비싼 약을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현실은. 그러나 새 제도는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마진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제약회사들이 원가보다 부풀려 가격을 신고한 것입니다. 원가는 무시한 채 거래된 가격은 같은 성분의 약품끼리 무려 2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격의 독점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익을 많이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 제약회사가 최초에 개발한 제약회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계속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상당 부분이 거품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하루 약값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20만 원치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 하나 둘 이틀치거든요. 여덟 알. 이틀치 여섯. 네, 이게 10만 원, 20만 원. 약이 없었을 때는 공평했거든요. 다 죽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차라리 공평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은 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만 이게 죽었다. 이건 너무 억울한 거죠. 네? 차라리 약이 안 만들어지는 게 낫죠. 차라리 그거는. 이거는 약을 못 먹어서 죽기 전에 화병으로 먼저 죽는단 말입니다. 예, 지금 이게 상당히 건조해. 글리백은 치료제가 아니라 정상을 완화시킬 뿐이어서 기약 없는 골수 이식을 기다리며 한 달 약값으로 300만 원씩 쏟아부을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제약회사가 정부에서 법으로 고시로 해서 내는 걸 안 받았다 이겁니다. 안 받아서 결국 이렇게 파행이 됐어요. 뭐 이런 일이 처음이랍니다. 건국이 이래 노바투스가 거부해서 아 안 팔면 되지. 그러면 정부는 아마 할 말도 없고 그렇다 행정처분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비두고 두면 결국 그 피해는 전부 다 환자들한테 오거든요. 외국계 제약회사의 일방적인 횡포와 정부의 외면에 환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다면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한 그 매출액 자료를 보면 2001년, 그다음에 2002년 1사분기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그 글리백을 통해서 생긴 매출액이 그 2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신약 개발 비용이 2억 달러라고 보면 이미 개발 비용 회수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특허권은 20년간 그 독점력을 보장을 해주는데 너무 과도한 보상이 아니냐. 글리백을 생산하는 노바티스사는 작년 한 해 매출액만 보더라도 이미 신약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만큼 수익을 올렸을 거라는 게 환자들의 주장입니다. 노바티스가 제안한 글리백 약관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현행 약가 산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신약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투자 비용서부터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개발한 신약의 경우에는 그것을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생산한 개발한 신약을 투자 비용 재료서부터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현재의 약값 기준을 지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신약 가격은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값에 따르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살고 싶죠. 정말 살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한테나 저희 부모님한테나 형제들한테 살고 싶다고 말을 못하지요. 아무 말 않고 그냥 있는 거지. 사실 요즘 병원 가는 게 무서워요. 치료비가 어디서 나겠어요. 그게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 1증 환자가 그 정도면 일반 환자 같은 경우 상상을 초월하지요. 국민의 건강과 보험 재정 절감에 직결되는 약값이나 정부는 지난 7월 1일 77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평균 9%의 약값을 인하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뭐 8%가 떨어졌다. 그러면 약값이 전체로 8%로 된다 이거나? 근데 10% 내렸다 이랬고 정부에서 그러면 외국에서는 0.1% 내기 2% 떨어지고 국내에서는 40% 50% 떨어지고 합쳐지는 게 7.8% 떨어지고 국내 약값은 대폭 내린 반면 정작 내려야 할 고가의 외제약은 겨우 1원, 2원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이완 PD, 도대체 의약품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기에 이 시행 직후부터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겁니까? 네, 거기엔 고질적 문제인 약가 문제가 그 바탕이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풀려져 있던 국내 약값을 재평가하지 않는 채로 의약품업을 시행하다 보니 다국적 기업들의 약품값도 등달아 높아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이 급증하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수익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한학수 PD. 그런데 이번에 경질된 이태복 장관은 약값 인하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내 제약회사들로부터의 각종 저항과 압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는데 그만큼 약가제도의 개혁이 그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약품 거래가 훨씬 더 불투명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료비나 조제비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 의사나 약사들은 약간 마진으로 이익을 남겨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시행된 의약분업은 약거래에 일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약가 마진에 의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구호는 지난 63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의약분업은 그때부터 거론됐던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던 당시의 현실에선 실시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의약분업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만 확인할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94년 한약분쟁으로 한 차례 파동을 겪은 후에야 의약분업 실시 시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약에 대한 마진이나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음성적인 수입들 결국은 이제 의사나 약사나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자기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포기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의약분업의 걸림돌은 약값 마진이었습니다. 의사와 약사들은 수입의 절대치를 약값 마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알고 있었고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전에 의료 수가가 워낙 저수가였기 때문에 그런 약품의 마진에 의하지 않고서는 많은 병원들이 유지가 안 됐던 거예요. 심지어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거기서는 마진이 생기니까 마진이 생기잖아요. 약사가 이득을 취할 것이냐 의사가 이득을 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럼 이득을 누가 취할 거냐 말이죠. 약은 먹으라고 선정해주는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할 것이냐 약을 그냥 꺼내만 준 사람이 이득을 취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고 마침내 99년 5월 10일 양 단체가 의약분업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리 양 단체는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 스스로 해야 할 노력을 즉시 시작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약속드립니다. 어렵게 의약 간의 합의는 이끌었지만 난항은 계속됐습니다. 의사들이 그동안 수입원으로 삼아왔던 약값 마진을 얼마나 의료 수가 인상으로 보전해 줄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뭐 의사든 약사든 어느 집단도 이제 의약분업 제도를 통해서 이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약값 마진을 없애면서 그 부분을 이제 수가 인상으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1차 수가 인상이었고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 수가 인상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의약분업이 전시될 때까지 끝까지 서나갑시다. 의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가지면서 투쟁 결의를 다져갔습니다. 99년도 11월 30일 날 이제 그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로 의사들이 모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모이라고 우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만큼 이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의사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다가왔던 거죠. 의사들의 결집력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의약분업에 서명한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터져나온 의사들의 반발. 정부는 의료 수가를 두 번이나 더 인상하며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불만은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의사직도 포기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바뀌기 위해서 국민들도 원하고 우리 의사들도 원하는 그러한 그 제대로 된 보건의료제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적정 수가, 적정 부담, 적정 급여가 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00년에 가면 2000년 봄에 가면 그 약가 인하한 것보다 더 많은 수가를 인상해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정부 안은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음을 결의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폐업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진료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의약 분업안을 의사의 존재를 위협하는 방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몇십 년간 약값 마진에 의존해 올 수밖에 없었던 의료계. 그들의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처받아 왔던 것입니다. 출동한 구급대는 김 씨를 싣고 인근의 한 병원을 찾았지만 당직 의사가 한 명뿐이어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없는 병원.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떠돌다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사태가 극한 지경에 이르자 정치권도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수회담의 결과는 시민단체들에겐 뜻밖의 방향선회였습니다. 전혀 예상 밖에 180도 다른 결과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그 제도를 다시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의사들로 하여금은 굉장한 자신감을 줘서 이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장기화하게 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기를 잡은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더욱더 강경해졌습니다. 그들 뒤에는 파업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응급실도 철수해야 된다는 그런 강경한 주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있었다는 사실 있었다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좀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지 어서 그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응급실에서 조금만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 그것들은 의사라는 어떤 집단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배신자다라는 것들의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고 이것들을 말리는 것들이 말리는 사람들조차 똑같이 그런 뭐 집단 이지매를 당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의약분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다시 법률 개정에 들어간 정부는 원안에서 한 발 후퇴해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의료 수가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후 6개월간은 의료 수가 인상이 법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의료계의 협박에 밀린 나머지 국민의 재산인 보험 재정을 털었다며 위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명의 심판관은 5대4로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의 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그 마지막 그 3, 4, 5번째 그 수가 인상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 의사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저수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 거고 우리 의사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수가가 인상이 되었다라고 외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네, 한옥수 PD. 이 의약 분업의 초기 과정에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약값을 내려서 의료 수가 인상으로 빠져나가는 보험 재정을 벌충하려고 했던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보건당국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약값의 거품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의사들의 요구에 밀려 무려 5차례나 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바람에 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네, 이 국민 건강보험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도 많던데 건강보험의 재정난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정도입니까? 예, 무척 심각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96년부터 이미 적자 상태였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재정난이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한 해만 무려 3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년간 실시된 의약분업, 과연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로 고가약 처방이 폭증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가 외제약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고가약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의료기관이 약을 구매를 해서 처방을 했기 때문에 약국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조금은 저가적인 약을 써야 마진이 높아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약을 그 원내 처방 외에는 약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가약을 쓰게 되면 써나 저가약을 쓰나 우리한테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약값 마진을 얻을 수 없는 데다 처방전이 공개되자 의사들은 이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고서부터는 자기가 처방하는 처방전이 다 노출이 돼요. 그러면 약국에 가져갔는데 약사가 아, 이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구식약을 쓰네요. 또는 이 선생님은 제대로 뭐 이걸 이 약이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쓰질 않고 이 약을 처방했습니까? 라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갖다가 직접 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약값 마진 때문에 엊그제까지 수십 년간 써왔던 약들. 그러나 의사들이 외면하자 급격히 진열대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효능이면 뭐 저가약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 비싼 약이면 뭐 비싼 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천지 차이인데 그런 면에서는 의료인들이 그런 비용 의식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심지어 한 해에 100% 이상 성장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제약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약의 선택권을 쥔 의사들을 상대로 로비가 펼쳐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얼마큼 처방하느냐에 따라 많이 틀리지만 요즘 뭐 개인 녹화 같은 경우에서 처방하시는 품목들은 그냥 뭐 한 20% 정도 생각하시면 그 정도 선에서 많은 데에는 뭐 한두 곳도 없고요. 해외 세미나라든지 골프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다 많이 하는 추세고요. 이쪽 애들은 타겟을 먼저 종합병원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그쪽에서 의사들이 배출되는 그게가 양성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개인 로컬보다는 종합병원이 크니까 그쪽을 많이 작업을 하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연구개발비보다는 뭐 우리가 소위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리베이트 비용이나. 네, 그런 거 리베이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정경쟁 규약을 마련해 가지고 뒷돈 거래든가 리베이트 이런 것을 일체 그 주지 않는 거로 이렇게 그 규약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료계에서 뒷돈 거래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당한 한국 MSD의 접대비 목록은 제약사와 의사의 담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병원 처방전에 포함시키기 위해 혹은 처방받던 약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골프 접대는 물론 단란 주점까지 가야 했습니다. 총 14개 그 의약품 도매상 그다음에 제약사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받은 건데 물론 이제 그 한국 MSD들도 있고 그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한국 MSD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접대가 한국의 상관례를 벗어나지 않으며 접대가 곧 약품 판매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윤리에 대한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6개월이 걸리건 몇 년이 걸리건 간에 끝까지 밝히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그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맨 처음에 그 여러 회사 중에 A라는 회사 약을 갖다가 들여오게 되면은 처음 들여올 때 주는 돈이 랜딩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약을 계속 쓰게 되면은 씀으로 인해서 약 사용한 거에 일부를 되돌려준 돈으로 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걸 리베이트라 그러거든요. 개원가에서는 리베이트라든가 랜딩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된 거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약가의 절감이죠. 공격을 해대는 이런 것들이 취재팀이 만난 전직 제약회사 직원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보통은 현찰로 주죠. 현찰로 주고 만약 현찰로 주기 어렵다면 뭐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뭐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불을 할 수 있는 방법 합법화 형태를 떼서 지불하는 방법을 찾죠. 요즘은 리베이트 비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예 신용카드를 줘요. 법인카드를. 의사 선생님한테? 네. 현금 받기를 거부하는 병원에는 선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약값에 포함돼 보험급여로 청구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주 일상화돼 있어서 그게 대해서 제약회사 내에서도 그게 범법, 물론 범법이라는 건 알지만
어떤 제의식이 전혀 없이 행해지고 있고 물론 그걸 돈을 받는 의사들도 전혀 제의식이 없어요. 처방전의 공개는 이런 검은 거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에게 약사가 견제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처방전 임의 발행은 이제 정부에서 좀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좀 깨끗해지자 여러 그 좀 이렇게 덮여 있던 것 그 중에 하나가 리베이트 문제, 또 하나는 환자의 알 권리. 환자 보관용과 약국 제출용으로 처방전을 두매 발행하는 것은 의사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처방전 하나 주는 거예요? 저희 보관하는 건 없어요? 하나 뭐 드려요? 원래 주는 걸로 알고. 얘기하는 것만 드려요. 아, 그래요? 주시면 안 돼요? 하나 갖고. 작년 한 해 처방전 종이값으로만 50억 원 이상이 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었지만 환자용으로 발행되는 처방전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의원급의 17% 그리고 환자가 달라고 해도 45%만 처방전 2매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처방전에서는 같은 제약회사 제품으로 일제히 기록돼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뭐 감기다, 뭐 소화제다 그러면 한 네다섯 개, 서너 개 정도의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로 몰려서 다 받겠죠. 그런 데가 거의 그런 식이죠. 그거 그러면 그게 다 리베이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있죠. 그거는 100%라고 그런 진짜 100%라고 보셔도 상관. 그 처방전 두매 발행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이 사람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라는 것들을 그 환자들이 모아놓기만 하면 다른 의료기관에 갔을 때 그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다른 의사들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 점이 장점인데 그 의사협회에서는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그 두 장 발행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는 처방전 두매 발행 규정을 고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처방전 한 매를 발행함으로써 환자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이 된다는 거고 나는 이 처방전을 집에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처방전 한 매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주겠다는 거고. 외래에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 감기 환자 뭐 이런 환자에 대해서 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정부와 언론이 약사의 편을 드는 거예요. 처방전을 재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중소병원들이었습니다. 의약분업 된 다음에 그 개업 열풍이 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개원 러시가 했는데 러시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접을 한 다음에 아 우리가 그러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요즘은 반대예요. 그 면접하신 분이 연락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약국만 찾던 환자들까지 동네 의원으로 몰리면서 너도나도 개원을 하는 바람에. 때아닌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의료 수가 인상이 종합병원에는 별 혜택이 없었던 반면 의원들은 적지 않은 이득을 받았습니다. 개원 열풍이 부는 이유도 결국 상대적으로 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동네 의원이 유리한 그런 형태로 지금 수가 체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한 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바탕으로 분석한 의원의 평균 수입은 2억에서 4억 정도입니다. 의원이 많아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의사 급여 나가는 것보다 올해 그 의사들을 이제 이직하고 다시 초빙한 다음에 나가는 게 2천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을 메꿀 방법이 없어 사실은. 지방 중소병원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 병원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하고 의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의원이 병원보다 환자 본인 부담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 병원급이 일단 외래 환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진료 본인 부담금이 4,100원입니다. 그리고
의원급이 65세 이상은 1,500원이고 65세 이하, 다시 말해서 37년생까지 이내는 저기 막 1,500원이고 38년생부터 이후는 3,000원이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4,100원을 받으면 외래 환자들이 일단 없다는 거죠. 그동안 약값 마진에만 의존해오면서 동네 의원들과 아무런 차별성 없는 의료 서비스를 해왔던 중소병원들.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원과는 다른 의료 서비스를 병원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로 이것을 벌충하려 한다면 환자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 쪽의 외래 환자는 최하 5% 내지 많으면 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환자도 줄고 수입도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수입 손실 이런 것을 수가 보전을 가지고 메꿔주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완 PD. 그런데 이 시작부터 파행이었던 의약 분업이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의약 주체들의 갈등이 심해서 문제 풀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와 약사의 이해 대립은 물론이고 의약 분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의사와 정부 간의 불신도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의사협회에서 또다시 강경 기류가 흐르고 있어 의약 분업은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내과. 이곳에선 환자를 대상으로 석 달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실시되어 온 의약 분업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의약 분업을 철폐하자는 서명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하시고 찬성하시는 편이고요. 어떤 분들은 종이를 따로 달라고 해서 동네에 가서 받아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의원에서 의약분업 철폐에 서명한 환자는 약 400여 명. 원장은 이 서명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업이 시행이 됐고 국민의 보험료가 늘었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딘가 누군가 혜택을 받았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혜택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핵심은 약의 조제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전체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사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의사에게 나가는 돈을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의사가 그냥 피해를 보는 거로 족하다면 괜찮은데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들이 조제권을 현재 법에서 박탈한 부분을 다시 의사들이 조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약분업 철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의사협회의 입장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될 당시에는 완전한 분업을 주장했고 다음엔 선택분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의약분업을 철폐하자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뭐 서명 하나 안 하나 환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 하지만 벌써 이미 의원에 찾아온 것 자체가 환자는 약자고 가능하면 의사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는데 병원 자리에서 하여튼 의사의 사회적 어떤 이득을 위한 직역의 이득을 위한 어떤 서명 행위를 하는 건 이건 사실상 강요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뭐 천만 명을 하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난 당장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협회에서 제작한 광고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가 세계 107위라고 한 예입니다. 실은 이것이 1997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한 통계 그거를 토대로 해서 1997년 보건의료 상황을 추정한 그런 이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2001년에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훨씬 전에 통계를 인용해 정부의 의약분업 실패만 강조한 의사협회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도 자체를 어느 지금 계속 조금씩 왜곡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의사들이 더 저항을 하면 이게 더 꼬일 거라고요. 더 꼬이면 결국은 뭐 다른 의사, 약사가 아닌 어떤 데서 판단하기로는 아, 의사 권력을 쪼개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의사들한테 오히려 더 손해죠.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는 의약 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둘러싼 의약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분명으로 낸다면 의사들한테는 기득권이 없어요. 약사들한테 기득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또 제약회사 그러겠죠? 약사들한테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성분명으로 내달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의사들 말입니다. 내일 처음부터 받아. 다음 달 이거 받아야 돼. 아니 제약회사 그거 언제든 몇 개를 걸고서 딱 그렇게 사장님 얘기하면 그 제약회사 다음 달에 받아야 돼. 마당창인데 그 의사들이 머리 깎고 단합이 얼마나 돼. 상품명 조제가 아닌 대체 조제는 분업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진국이 다 거의 다 대부분의 나라가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어요. 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그거가 결국은 약사들이 약가 마진을 갖다가 자기들이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말이죠. 의사가 정해준 그 병에 맞는 약을 갖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겠는가 아니면은 의사가 정해준 그 약이랑은 관계없이 약사가 자기의 약가 마진이 많은 약을 갖다가 골라주는 것이 원칙이겠는가. 정부 스스로도 보험 재정만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먼저 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생각해야죠. 모든 의사가 배우기를 성분명 조제가 맞다고 배우고 있어요. 따라서 교과서적으로 성분명 조제가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성분의 약을 처방하는 권한을 처방의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뭐 어떤 특정한 상품을 쓰라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정부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체 조제의 허용 범위를 매우 까다롭게 제한했습니다. 똑같은 성분에 똑같은 효능의 약이라 할지라도 몸 안에서 흡수되는 과정이 같지 않다고 판정되면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거친 약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대체 조제가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것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는 약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을 빨리빨리 하라 그랬다고요. 대체 조제를 많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을 빨리빨리 거친 약들이 많이 출하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서 마치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의 약이면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자는 건지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건지 단지 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건지 어디에 목적이 있냐는 거죠. 현행 법상으로만 보면 대체 조제의 실현 여부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 달려 있습니다. 식약청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20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약사법 23조 2항에 의한 대체 조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이 실험을 통과한 약품은 현재까지 전체 대상 품목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겁니다. 의사 약사들이 국민 도와줘야죠.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하지 말고 그들의 그 건강과 생명을 정말 이렇게 보호해주는 임무도 좀 맡아줘야지.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로 항생제 사용은 둔하기는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의 80%는 의약분업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참을만 하다고 했습니다. 또 의약분업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또 하나의 목적은 의료기관 재정의 투명화였습니다. 분업 전에 비해 보험급여의 부당 청구 사례가 조금씩 줄어들어 이 역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의와 약을 갖다가 의사와 약사에게 이렇게 분업화 시킴으로 해서 그 정보가 공개되고 공개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대해서 약사가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그리고 약을 주고 또 그 약에 대해서 정보를 환자한테 주고 이러한 삼각축을 통해서
자기의 병과 또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한 그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하는 그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의약분업을 본다면 그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직은 더 손질을 해야 할 의약분업이지만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은 적응해왔습니다. 의사와 약사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미완성의 의약분업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하는 건 자명한 원리입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다 제도의 탓이다라든가 또는 다른 집단의 탓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하면 국민들은 의사를 계속 불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도 납득이 안 가면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간다라는 자세로 나왔을 때만 그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지 현재 성찰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반성적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신뢰 회복은 좀 유연할 거라고 봐요. 네, 역시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커다란 부작용이 뒤따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맙니다. 대통령조차도 속았다고 하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국민들의 답답함이 어디 이럴 때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을 놓고 새 싸움이 한창일 때 정부나 의사 그리고 약사들이 각기 이해를 달리하면서 공통되게 내세웠던 첫 번째 명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것. 물론 어느 쪽이 더 진실을 말했는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시 2년의 혜택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가 드러난 오늘 정녕 누가 그 혜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3자 모두가 그야말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